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시고 지난 2012 제5대 전반기 의장님으로 지내신 김인영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전반기 경기도 교통건설위원으로서 지내오면서 많은 일을 해오셨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 시민들께 먼저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예, 경기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우리 경기 도민께서 우리 경기도 삶을 위해서, 이천 시민의 삶을 위해서, 이천 발전을 위해서 기회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이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도의원으로서 기억에 남는 도의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경기도, 우리 이제 제5대 이천시 전반기 의장님으로 이제 지내셨고요. 이번 이제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바쁜 시간이 그냥 후딱 2년이 지나갔습니다. 예. 거의 정말 눈깜짝할새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이 경기도에서 참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일을 좀 하셨고, 또 어떤 일을 좀 중점적으로 하셨는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건설교통의 위원으로서 제일 이천 시민들이 고대하던 광역버스 한 3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주민들 요구 그래요. 관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3월 17일 날첫 번, 그래도 2100번 광역버스가 우리 이천 터미널을 이천역을 거쳐서, 그렇죠. 터미널을 거쳐서, 증포동을 거쳐서, 도합리로 해서 자동차 전용도를 이용해서 잠실까지 가는 그렇죠. 그, 뭐, 전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 시장님 모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태준 시장님 임기 시작하면서 또 제가 도의원으로 되면서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인데 그 광역버스가 개통된 점에 대해서는 이천 시민이 최고로 이렇게 기대도 많이 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감사드리며, 그리고 또 3.29 지방도가 상당히 먼저 도의원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크게 나지 않았었으나 작년 그 투용자 중앙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이천시에서 엄태준 시장님이 동구관은 우리 이천시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잘 되셔서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중앙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설계비가 섰습니다. 8억이 섰고요. 공사비도 36억이 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그게 수 언제 있습니다. 착공해요? 지금 설계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또 오래 하겠네요? 설계 그래서 지금 29일 날 지금 2시에 모가 면사무소에서 설계가 거의 나왔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 아, 단계에 그래요? 예, 잘 됐네요. 예. 나머지 뭐, 이런, 지방도, 318번 지방도도, 이쯤 어떻게 뭐, 하고 있나요? 318번 지방도는 설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지금 장원하고 설성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한 교민들이 왔을 때그 이재명 지사님께도 장원분들이 건의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10월에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한 교민들이 우리 이천시에 왔을 때 장원에서 흔쾌히 듣고 이천시 엄태준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흔쾌히 받아주시고 해서 아마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장원의 읍장님이나 그리고 거기 추진위원단 이장단 협의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그 사업이 꼭저 임기 중에 저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다행히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지금 보니까 뭐 다른 지방도도 보니까 많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뭐 매곡 덕평도 있고요. 매곡 덕평도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네. 제가 도의원 되고 설계비도 섰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50억 2천만 원 사업 보상비. 네. 그리고 2020년도에도 62억이 보상비가 서서 보상비는 거의 99%, 100% 가까이 보상비는 다 완료되는 걸로 예산이 확보했습니다. 그게 아유 그저 그동안 이 도로가 막 우리 이천 씨가 막 자고 일어나면 막 도로가 막 생기고 이래서 보니까 우리 도현님이 그 예산을 많이 가져오셨군요. 네, 지방도는 일죽에서 오는 수산 삼거리 네. 그게 이제 대포 일죽 1구간이라고 합니다. 네, 네. 1구간인데 거기에도 6월 달에 네. 완공하는 것으로 1구간은 네. 지금 계획이 섰습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2구간 항작사에서 네. 네. 수산 삼거리까지 네, 네, 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36억 섰기 때문에 네. 그 사업만 시작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참 그 밖에도 뭐 많은데요 보니까 뭐 부속으로 좀 따로 설명할 게 혹시 있으면 또 하시죠. 뭐 여기 보니까 소경리도 했고요. 예, 또 그, 율면에도 율면 복지관에 네. 그 복지관이 비좁아서 그러게요. 복지관을 새로 짓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땅이 매입이 돼 있습니다. 매입은 이천시에서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네. 복지관 시설은 네. 우리 경기도에서 20억을 네. 지사님께서 특별히 지원해 주셔서 네. 그 복지관도 새로 짓는 걸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참. 그 밖에 이제 뭐 하천 쪽도 그 예산이 좀 많이 가져오신 걸로 아는데 하천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이천이 네네. 그래서 백족천에도 정비 사업으로 네. 한 36억 이상을 가지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복화천에도 네. 22억 3,100만 원이 예산이 2020 서서 네. 지금 사업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농민들이 피해를 그 보지 않도록 네.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천시 안전총괄과에서도 네. 우리 이천 시민들의 수해나 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참 이 우리 이천 씨가 우리 저 의원님의 그 발빠른 그 걸로 해서 많은 예산을 따와서 지역이 많이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고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는 게 아, 그럼요, 그럼요.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네. 네, 최고 많은 예산이 와서 맞습니다. 이천시의 그렇죠. 재정이 좀 넉넉하게 그렇죠.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비록 그 도의원 한 명이지만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 23만 이천 시민 전체가 보는 거기 때문에 참 우리 김인영 의원님께서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구나. 저도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까 알았어요. 그동안 뭐 간혹 이렇게 한 번씩 이 보도자료나 소식을 통해서 아 이게 뭐 했구나라고 막 이렇게 알았지. 정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액수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많은 예산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여기서 이제 그 잠깐 그 화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 그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 경기도나 또 이천시나 우리 저 정부에서 이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나 이천시가 또 정부가 이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도에서 또 하셨고 했는지 그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네, 그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또 이제 경기도에서 전 경기도민에게 네. 1인당 10만 원씩 그리고 이천시에서도 엉태진 시장님하고
시 의원님들이 잘 합의를 하셔서 1인당 15만 원씩 그리고 국가에서도 평균 25만 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1인당. 그래서 네. 경기도 이천시 국가에서 주는 재난기본소득까지 합치면 1인당 한 50만 원 정도가 아마 각수별로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균 한 5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지금 90% 이상이 다 지급이 됐는데요. 네.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소상공인과 이게 작은 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경제 어려운 부분을 네.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개인이 네. 지금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는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천시 경기도 정부에서 이 지원금을 잘 활용을 해서 그래요. 모든 분들이 삶의 질도 좋아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극복하는 3개월에 써야 되는 겁니다. 이 그렇죠. 8월달까지 있어야죠. 예산을 네. 써야 되기 네.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 이천시민께서 이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이 어려운 극복을 빨리 해결해서 살기 좋은 이천 특히 경기도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저녁에 재래시장을 뭐 가끔 이용합니다만은 긴급 재난기금이 투입되기 전과 지금의 차이는요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재래시장을 앞을 지나왔는데요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오늘 장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뭐 평상시하고는 뭐 거의 비교가 안 됩니다. 거의 뭐 사람이 뭐 밀려나가시지 막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긴급 재난기금이 투입이 돼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뭐 소상공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상당히 좋아졌다고. 뭐 이 정도 지금처럼만 정상화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네. 우리 경기도나 이천시 또 정부에서 긴급 재난기금을 정말 적시적소에 잘 투입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빨리 경제가 코로나가 잘 되고 빨리 경제가 되살아야 될 텐데 코로나가 빨리 이제 종식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모든 업무가 제자리에 돌아가서 경제가 살아날 그렇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이천시에도 한 이천시와 경기도에서 재난기금으로 풀린 네. 게 한 5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정부에서 풀린 예산까지 하면 한 1000억 정도는 3개월 내에 예산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3개월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경기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그렇죠. 아주 기대합니다. 그래요.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코로나가 빨리 극복이 돼야 경제도 살아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의원님이나 또 도나 씨가 지금 어쨌든 그 발빠른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뭐 좀 있으면 좋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뭐 좀 다른 문제로 지난번에 그 얼마 전에 그 국회 선거가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천시가 여주 이천 양평 지역에서도 그나마 제일 그 진보 쪽이 좀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봤었는데 예상외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번 선거 관련해서 의원님의 어떤 그 나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4.15 4.15 선거에서는 총선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천에서는 허위사실 유포가 네. 이번에 너무 많았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거짓 허위사실 유포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제가 정확히 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렇죠. 자격정지가 10년 네.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서 네. 그러한 역할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래야 고소했죠. 예예. 예. 우리 이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편가르기 하는 것
그런 제도는 이제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도 했습니다만 이런 허위사실 유포를 퍼날는 분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하는 그래요. 그 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아쉽고요. 네. 다시는 네. 우리 뭐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천시에서 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피해 보는 분들이 없도록 조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 선거의 네거티브 특히 이런 문제는 이 정책 대결로 선거를 해야지 이 네거티브나 허위사실 이런 것으로 해서 선거를 한다는 것은 좀 비신사적인지 않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선거 때는 그런 좀 일이 없도록 우리 또 정부나 또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네,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저도 네. 행사에 가면 회의 가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요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요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단을 쳐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좀 나아지리라 기대하면서요. 그 의원님이 그동안 이제 앞으로 또 2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열심히 또 우리 이천시의 예산을 또 따와야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이천시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이 중점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앞으로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둬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저는 건설교통위원으로서 네. 좀 그 지방도 이런 부분이 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네. 계획은 있으나 실행을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갈수록 보상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빨리 해야죠. 그 빨리 공사를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도 예산 갖고 100%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보상비나 이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돼서 그렇죠. 도민들이 행복한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정체되거나 그 차에 돌아가는 뭐 기름이나 이런 예산, 환경적인 문제가 그렇죠.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연 보전 번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정비법에 포함되어 있는 곳들이 이제 7개 시군이 있는데요. 7개 시군이 제일 많은 거죠. 그렇죠. 많은 중에서도 뭐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그렇죠. 이런 데가 많고요. 용인 그렇죠. 일부, 남양주 일부인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성장 관리권역으로 일권역이 아닌 곳은 네네. 좀 풀어줘가지고 기업이 이천에서 또 엘리베이터가 확장을 못해서 지금 충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네. 제가 도에도 5분 발언 건의서도 냈지만 국토부에 네. 건의서도 냈지만 네. 이런 부분을 기업이 있는 부분에선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는 게 그렇죠. 그런 부분은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아쉬워요. 예, 아쉽습니다. 네. 많이 아쉽습니다. 그 우리 도현님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일 좀 많이 해주시길 좀 기대를 하고요. 그 좀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도에 가보니까 그 너무 막혀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하고도 적극 손발을 맞춰서 그렇죠. 뭐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하고 소통이 잘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통을 더 확실히 넓게 해서 우리 이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거직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의 그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을 통해서 또 청와대를 통해서 좀 이게 우리 7개 시군과 해서 협의해서 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시는 성장권역으로의 그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도나 시가 또 7개 시군이 좀 계속 도하고 해서 좀 잘하면 또
국회의원들하고 또 잘하면 되지 않겠나 좀 싶어요. 근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네. 좀 관심을 가지고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좀 아쉬움이 국토부의 건의서만 경기도에서 올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무슨 그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무슨 그렇죠.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부분은 네.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을 좀 상급 부서에서도 그렇죠.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예. 뭐 금방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예. 그 점진적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면 뭐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은 그 저 앞으로 이제 뭐 이게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후반기 이제 그 2년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또 개인적인 또 바람이 좀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게 좀 좀 그 말고 또 다른 어떤 이천시의 어떤 뭐가 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또 있나요? 좀 다른 문제. 이천시하고 저희는 협의가 잘 되고 있지만 네. 이천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도 많이 주시고 계신데요. 네. 협의를 해서 이천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여기 도의원이 비례까지 3명이 있는데요. 네. 합심해서 우리 이천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한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저 건설교통위원회 계시니까 예. 우리 여기 이마트에서 입포 나가는 그 예. 길 있지 않습니까? 예, 70번 국도 말씀. 그게 이제 그 전용도로도 있고 이게 이제 전용도로 이제 잘 뚫리는데 내려와서 이제 이게 2차선으로 좁아지다 보니까 예. 동맥경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도로가 이제 확장을 하다가 수습했어요. 저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기재부에서 네.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심의를 통과돼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되도록 선출직들이 다 힘을 모아서 국토부나 정부 쪽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찾아가고 해서 그 사업이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아주 막혀가지고 네. 거기에서 그 문장리 그쪽부터 오려면 시간이 그렇죠. 많이 걸리는데요. 우선 급한대로 전체 구간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문장리 그러니까 그 조음리에서부터 네네. 문장리 그 흥천면 여주시 흥천면 네네. 문장리까지라도 확장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우리 의원님 역할을 기대하고요. 그게 하루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국회에서 네. 할 일이지만 네. 경기도에서도 네. 역할이 많습니다. 맞아요. 경기도하고 네. 이천시하고 선발을 네.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앞으로 우리 의원님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천시민들께 바람이나 부탁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천시민께 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천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에 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이천시의 최고의 많은 예산과 교부금도 이천시의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삶의 질이나 모든 면이 좋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발 맞춰서 이천시가 재정자립도는 올해는 높지만 하이닉스 때문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이천시가 4위였는데요. 올해는 많은 떨어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에서도 항상 좀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우리 이천시의 예산이 그 재정자립도에서 차이는 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재정 자립도보다도 그렇죠. 또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이천은 하천도 최고 많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도 지금 딴 데는 한 곳 정도밖에 없는데 이천시는 325가 두 구간이 있고요. 네. 또 325가 공사가 시작하려고 준비되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318도 우한 교민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원에서 아주 특별히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지사님이나 경기도 건설국에서 꼭 그
그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래요. 적극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은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유, 오늘 이렇게 참 그동안 몰랐던 것을 많이 알았고요. 또 의원님이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새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많은 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